네, 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폴리곤 도둑님의 인터뷰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걸 보시고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만 해서 안 되겠다. 내가 업계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쓰지만 몸에는 이로운 이 게임 업계의 10전 대보탕. 네, 시라소니의 발토님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009년 말쯤에 이 게임 씬에 들어와 어떻게 지금까지 꾸역꾸역 즐기게 잘 굴러먹고 있는 히라소니의 발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엄청난 좋은 회사 모 풀잭에서 열심히 풀업치고 있고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번에는 희망편이었다면 이번에는 절망편, 거의 3D 배경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이번 인터뷰는 폴리곤 도둑님과는 조금 다른 질문지로 구성해 봤습니다. 겹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인 질문사항들은 조금만 하고 바로 구독자님 질문들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따로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막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서 자막은 좀 힘들 것 같고 또 보통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있으면 좋긴 한데 저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다루는 내용은 지극히 저희 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고 아무래도 모든 걸 경험해보거나 저희가 뭐 알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한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알고 있는 것들과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지를 봤을 때는 저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한 질문들도 많고 절반은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고 그랬지만 시라소니님과 함께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소니님이 다소 와일드하거나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재미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도 그렇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살짝 생기시더라도 약간은 예능의 느낌으로 봐주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바로 들어가 볼까요? 3D 배경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하고자 할때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저 결정해 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타입인데, 물론 지금은 나이를 먹고 많이 살짝 변하긴 했지만은, 일단은 3D 배경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뭘 하면은 그나마 일을 재밌게 하면서 시원하게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걸막 고민하는 차에 막 이런저런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상태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잠깐 2년 동안 영국을 갔다 와서 호주에도 잠시 또 갔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내가 뭘 하면 먹고 살수 있지? 그때 아마 그때 제 나이가 27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아마 처음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해서 먹고 살지?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막 찾던 도중에 우연히 막그 웹서핑을 하다가 그때 당시 잘 나가던 게임 그래픽 어떤 학원 홈피를 보게 된 거예요. 했는데 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딱 보고, 이거 저기서 맛이 간 거죠. 와, 이거 나름 좋다, 시원하다, 이거 재밌겠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은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유는. 근데 이제 나중에 있을 정말 엄청 그 험난한 길을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냥 막연히 희망만을 보고 뛰어들게 된 건데, 원래 게임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생각으로는 제가 이걸로 먹고 살 거라는 꿈에 생각 못했고, 재능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릴 때 저를 반추해보면, 뭐, 그림은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러니까 차르고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이 직업을 택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후회는 안 하고요.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죠. 아무리 학원이 있지만은, 일단 뭐 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기초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원 들어가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 그리기부터 시작했어요. 스케치북에. 원 그리기. 예, 구 그리기요. 근데 그때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그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때 배경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 메일을 보냈어요. 뭐부터 했으면 나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난뭐 미술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 경험이 초중고등학교 한게 단데 딱히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그 선생님 하는 말이, 물론 그 선생님한테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었어요. 지금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은, 그 선생님 하는 말이 일단 구글이부터 시작해라, 그게 기초다. 그래서 그때 스케치북 한 두세 번 정도로 쓴것 같아요. 구랑 육면체 그리는 걸로. 아이고. 예. 근데 그때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재밌는 거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하여튼간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별로 필요가 없던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뭐 해서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술이라는 게 잠깐 깔짝 몇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그냥 쉴걸그랬어요그때차라리맥주나마시고시원하게뭐그거한다고어차피그뭐한국가가지고시원하게공부할건데뭐하여튼그러다가그쓸데없는짓하고한국가서한한달정도쉬었나쉬고이제학원에들어갔죠들어가서이제본격적으로 3D 를배우기시작했는데그배우기전에한달정도모자이랑스케치위주로그림을가리키는거예요거기서근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도엄청쓸데없는짓이라고생각해요왜냐면은물론그림은 3D 도움이되죠당연히그림잘그리면 3D 는유리합니다하는데이게수박겉핥기식으로짧게몇주배울거라면은저는그냥안하는게못하그냥안하는게나은것같아요아스달이그시간에처음부터 3D 를파야지안그러면그림 공부하려면최소한1년은해야죠그래야뭐하려고는하죠그리고이제그렇게어설프게수박겉핥기식으로그림을공부하고이제본격적으로작업을시작했죠근데진짜어려웠어요처음에는그냥아무것도몰랐으니까이게뭐지이게무슨진짜너무저는컴퓨터프로그램다루는거잘못하고그리고뭐포토샵하고맥스를하는데야이건진짜하루하루절망이고재미가없는거예요진짜아무것모르니까뭐아무것도그렇죠그렇죠갖고이거언제공부해서포포를만들고취업하지막그생각밖에안나는거예요근데뭐어떻게하겠어요뭐빽돌할수는없으니까이미시작한거니까뭐일단저질러놓은거니까한번해봐야죠갖고이제한번개견은보자라고식으로계속생각하고했죠근데공부시작한지한두달정도해서지금보면은진짜말도안되는쓰레기같은포포이하나나온거예요 진짜개쓰레기였어요포폴진짜야이게뭐지막진짜엄청쓰레기같은건데근데기분은되게좋더라고요이미만들었으니까처음에하나와이거그래도뭐가나오는구나쓰레기같더라도그쓰레기같은나왔잖아요아무것도없는것보다나으니까그쵸그리고되게신기했어요이게와이게뭐가나오니까이렇게화면에근데그때가아마제가재미를느낀시점인것같아요그래도뭐가나오니까아무리쓰레기라도근데그래도막막하더라고요그렇게어렵게어렵게해서한2년동안5개정도포폴을만들었는데지금보면은진짜와진짜이건말도안돼요갖고전이때만포폴은웬만하면그냥숨겨둡니다그냥추억의포폴궁금하네요진짜이건냄새나정말쓰레기예요와진짜 네그정도였고일단은그공부를할때장점은뭐냐면은결과물이나니까공부가아니라이일을하면서장점은재밌어요전재밌고그지금도원화를받고그를 3D 로해석을하고그로퍼를치고노멀굽고텍스처링할때이게내가상상하던결과물과실제나결과물은분명히갭이있단말이에요저는그게재밌어요그러니까는상상했던것보다더좋게나올때도있고안좋게나올때도있고그러니까안좋게나오면물론좀빡치죠뭐열심히했는데그게가장큰매력인것같아요이직업에그러니까는바로바로눈에보이고어떤그이만큼내가상상을했더라도이게어디에튈지모르니까작업물이그리고또안해본건더이상하게나올수도있고근데또안해본거를어떻게잘해서조금이라도좋게나오면기분되게좋고그런거같아요이직업의장점근데단점은이건되게좀크리티컬한건데우리가또먹고살아야되지않습니까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아제일중요하죠그렇죠일단그래야지아파트사고차도사고시원하게그렇죠근데이직업의단점은일단은안정적으로먹고살수있는회사가많지가않아요지금은어떻게변할지모르겠지만은그러니까제생각에는일단기본적으로회사에들어가서최소5년이상일하면서월급이끊기지않는회사가그냥제생각이에요이건뭐다른통계같은자료안보고그냥제가생각한건데30개가안될것같아요우리나라에그냥제생각인데네이게좀단점이죠그다음에또이직이잦아요저같은경우는이력서걸려요너덜너덜진짜장난아니죠그러니까는이게또회사경력이지저분해지면그러니까자기실력이막부자게시원한탑티어혹은그준탑티어급이아니라면은좋은회사로가기가쉽지가않더라고요일단은좋은회사를한번딱들어가줘야지이렇게쭉시원하게쭉가는데계속망하는회사전전하전전하그러면은아이게좀네좀우울하죠아시겠지만은작은회사들은좀그렇거든요그러니까물론작은회사에서도보람을느끼시는분이많겠지만은일단제경험상작은회사는아이게좀우울합니다아무래도예나중에그러니까우울한그걸더말씀드릴건데일단은네그래서웬만하면큰회사로가시라이렇게말씀드리고싶네요네맞습니다참이안정적인회사가참드문것같아요네뭐저희끼리도농담으로그러잖아요정규직같은비정규직이다막이러면서인력시장나가서막모델러3명손들으세요마침에막타일매2명이렇게거의일당노동노가약간농담으로진짜그렇게우프게네하는그런얘기를할때가있죠네그러면은혹시시라선이님의그포트폴리오전략그런걸한번들어볼수있을까요
전략, 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이 바닥은 작업물이 깡패예요. 물론 어중간한 코레 작업물로 괜찮은 회사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제 미쳤다 드러납니다. 근데 굳이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보면은 뭐 맥제나 이런저런 뭐 커뮤니티 보면은 어떤 특정 학원 스타일의 씬 작업물이 많이 올라와요. 되게 큰 씬. 물론 저도 한 예전에 그랬었고 예전에 저한몇년 전만 해도 되게 큰 씬이 있는 작업물 포폴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이 방송 들으신 다수의 분들이 취준생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 프랍퍼들은 특히 신입분들은 취업해서 중소형 프랍을 많이 치시게 될 건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보통 막 거창하게 씬 포폴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래도 있어 보이니까. 근데 씬 포폴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똑같은 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막 해를 넘기면서까지 봐야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도 크죠. 그래서 이건 그제 의견입니다. 순전히 이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신인 포폴보다는 중소형 프랍을 정말 퀄있게 한 10에서 15개 정도 정말 깔끔한 퀄 좋게 뽑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인 포폴은 어떤 씬에 의해서 포폴 퀄리티가 많이 가려지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걸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뽑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만약 지금 제가 취준생을 하면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가 흔히 친 프랍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 오크통 두 종, 그다음에 뭐 마차 한세 종, 작은 집한세 종, 그다음에 각종 작은 석상 같은 거. 그래도 내가 석상에서 왜 스컬핏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너무 큰거 말고 너무 큰거 너무 쉬고 어려우니까 세 종, 그다음에 각종 농기구, 무기, 식기 그릇, 도자기 이런 아기자기한 거한두종 정도 치면은 깔끔하게 치면은 그래도 원하시는 회사에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이렇게 깔끔하게 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게 날려.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그 씬보다 이렇게 프랍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 양은 뭐 많을지언정 작업물이 깡패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작업물만 좋으면 사실 뭐 전략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죠. 뭐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시라소니님의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이거. 네. 방법은 각자가 다 많을 거예요. 다 자신만의 방법이.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개인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퇴근 후라든가 뭐 주말에 개인 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거 되게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일단 회사 작업물을 되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저의 경우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실력이 늘었다는 시점이 개인적보다 내가 지금 하는 회사 작업물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시점에 저는 실력이 좀 늘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개인 작업 같은 경우는 물론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회사 작업물 방향에 맞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회사 작업물 할때 거의 10시간 정도 계속 집중하잖아요. 근데 방향이 틀린 내가 좋아하는 개인 작업물을 퇴근 후에 집에서 할때 과연 집중을 할수 있을까? 회사 작업물처럼.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힘들죠. 또 집중을 안 하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작업물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습작? 물론 습작이 맞으면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개인 작업을 할때 내가 신입이면 모르겠지. 내가 뭐 경력이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력이 한 4, 5년 되고, 좀더 잘하고 싶은데, 습작을 계속 집에서 만들다 보면은, 물론 그런 작업도 많으면 좋습니다. 일단 작업물은. 근데 그런 완성되지 않은 작업물이, 우린 포포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 괜찮아. 그냥 연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런 집중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물을 하는 게전그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은 이게 스타일이 완전 틀리더라도 어차피 길은 똑같아요. 그게 실사든 반실사든 뭐 손맵이든 스타일리시건 어차피 표현하는 방식은 틀리겠지만은 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런 말,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런 말 있더라고요. 실사 잘하는 사람은 손맵 잘하고 손맵 잘하는 사람 실사도 잘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인정 안 했어요, 옛날 때. 근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사람들 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이제. 그 표현하는 방식만 틀리지 좋은 그래픽 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꼰대적인 말씀인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스타일리시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확실히 그 실사를 만드는 걸 만들던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 작업물에 충실하는 게 조금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회사 작업물에 충실하는 게 좋고 저도 사실 그래서 이직할 때 회사 작업물이 내 포폴이 될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좀 그렇죠. 했던 게 크고 그렇게 이직을 했었고 회사 작업물에 충실해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